오늘은 항상 열심히 사는데 헤매는 이유, 항상 열심히 사는데 헤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 없는 열심은 그건 헤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걸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방향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들으러,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지, 말씀 말고 딴 거로 나가면은 다 헤매는 인생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건데요, 약자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99마리 대 한 마리, 세상은 99마리에 초점을 두잖아요. 근데 한 마리, 약자 중심, 그래야 이게 방향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얘기에서는 가치죠. 그 누가 찾아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찾는 거라는 거예요. 행동은 행동하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는 눈에서 나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도 보세요. 가치를 보는 사람은 그 밭을 사죠. 우리도 뭐 무조건 밭을 사자 이게 아니죠. 가치를 보는 눈만 열리면은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치를 보는 눈.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아닌 것으로 중심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리와 죄인의 태도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볼 때는 거의 떨거지들이거든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세상이 경멸하는 사람들, 또는 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뭐 껄끄러운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러 나왔더니 일어섰다라는 거고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말씀엔 관심이 없고 맨날 예수님 그 옆에 보면서 맨날 누구와 먹나, 뭘 먹나, 언제 먹나, 참 재밌는 친구들이죠. 맨날 그거 성경 보면 이것만 보고 있어요. 누구와 먹나, 세리와 죄인하고 왜 먹나, 뭘 먹나, 뭐 그다음에 그 언제 먹나, 안식일에 먹었다가 맨날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빼놓고 딴 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뭐예요? 웅성거림, 수군거려, 웅성웅성웅성. 그러다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모였어요? 새벽에 왜 모였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1절 보세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록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들은 다 구원받고 생명 얻고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맨날 그 흠집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누가 먹나, 뭐 먹나, 언제 먹나 이러고 있으니까 수군거리더라. 이게 원망이거든요. 원망하다가 망하더라. 어느 길 걸을래? 이거 이제 방향이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후자의 방향 걸어가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말씀 들으러 말고 뭐 다른 걸로도 오나? 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이단들도 오고요. 다단계 하려고 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단계 하려고. 그죠? 그거 사업 네트워크 만들려고 오는 사람.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지만 돈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돈 싹 빌리고 또 딴 데로 가요. 싹 빌리고. 뭐 큰 돈 아닐 때는 뭐 그냥 속으로 앓기만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돈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제일 많은 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하러 오죠. 와가지고 딱 스캔해가지고 아니네 그럼 옆교회로 가고. 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그러면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죠. 마가복음 12장 10절.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 말씀하는 거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된다고. 그 버린 돌들이 말씀 들으러 나오면요 다 머릿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머릿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들으러 나오면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맨날 웅성거리고 맨날 뭘 먹나, 누구와 먹나.
아니 어떻게 말씀하고 관심 없이 이런 것들에 인생을 팔아요? 원래 바리새인이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서기관이 말씀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무슨 말씀 하나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와 먹나 뭘 먹나 이러니까 불평하죠.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나 감사하나 그거 보면 알아요. 뭐 영성이 뭐 대단한 겁니까? 딱 만나서 5분 얘기를 하나 보면 알죠. 불평하면 이거 영성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 아니죠. 아니 성령 충만해서 불평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뭔가 맛이 간 거죠. 타이틀이 뭘 중요해요? 그 목사가 됐던 뭐 장로가 됐던 뭐 집사가 됐던 무슨 타이틀이 중요해요? 앉았더니 불평하고 있더라 그럼 맛이 간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눈물 흘린다 그러면 우리 그런 간증도 많이 듣잖아요. 그 맛이 돌아온 거죠. 그죠? 그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모든 거의 표현이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그죠?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얘기들은 들으면 이렇게 변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중심 잡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깨가지고요. 너무 세상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에 두 종류가 나오는데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소리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게 세상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잘 들어보면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자랑 아니면 험담이에요. 세상은 다 그짓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이게 지키기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자마자 인터넷 키는 거 아니에요. 깨자마자 이렇게 신문 보고 TV 튀는 거 아니고 틀어봐야 우리 영성에 도움이 안 돼요. 기준은 말씀부터 봐야 돼요. 말씀부터. 말씀 듣고. 그리고 그걸 건져낼 줄 알아야죠. 세상의 뉴스가 우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방향 잘 잡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러. 이게 우리의 방향과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느냐 아니느냐. 뭐 이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는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이른 양 비유인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밥 왜 먹는지 아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양 찾는 마음이야. 나 이러고 다닌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러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목적이 그거야. 내가 지금 양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 한 명을 주고 더 기뻐한다. 이게 우리의 삶하고 기준이 너무 다르죠. 인간은 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게 뭐예요? 99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 그거 아니야. 다수가 다 중요하다. 공리주의에 지금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한두 명 뭐 어떻게 돼도 문제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막 몰아붙이고 다수결로 밀고 자기들 입으로는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들도 부안에 동해가지고 똑같은 길 걸어가고 있어요. 수로 밀면은 아니 나중에 싸움밖에 더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가장 약한 사람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공동체가 딱 하나 있죠. 우리가 느끼는 거 가정이에요. 가정에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모든 것이 갓난아이 중심으로 재편이 되잖아요. 걔가 깨고 자고 걔가 먹고 걔가 갈 수 있는 곳 여행지도 다 그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기를 중심으로 다 재편이 되잖아요. 약자 중심으로. 가정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확대된 가정이라면서요. 교회도 강자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교회, 그건 나쁜 교회. 뭐 교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약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배려하는 거, 그게 교회겠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쯤인가 소개했던 그 얘기 있죠. 이거 보면 딱 하는 거예요. 약자 중심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게 약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 파킨슨 병으로 10년 동안 투병하는 어머니 그 사정에 의해서 집으로 오게 됐다 그랬죠. 딸 집으로. 그러면 이분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사명으로 죽은 거라 했잖아요. 병으로는 사람은 안 죽어요. 사명 다 하고 죽는 거지. 사명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지만 약자 중심의 사고를 가질 때 어떻게 다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로도 될 수 있죠. 어머니가 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 말씀 읽는 거니까 딸이 성경 말씀 읽어주다가 이 탕녀 같은 딸이 요한복음에서 변화가 됐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다가 오히려 자기가 살잖아요. 영혼의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손자가 그 문제가 있어서 일진이었고 고등학교 때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직 할머니도 저렇고 엄마도 저렇고 힘들어하는데 나라도 잠시 정신 차리자. 그래서 방심하다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잠시만 정신 차리라 그러는데 그냥 영원히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손자도 돌아오게 됐고 이 사위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유언같이 주신 말씀이 이혼하지 말라고. 나도 이혼한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혼했는데 나 제일 후회가 된다고.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 엄마도 그렇고 딸도 되게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자존심을 꺾고 하나가 됐어요. 잘 보세요. 그 1년 동안에 그 할머니가 파킨슨병 때문에 누워 계셨지만 할 일 다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딸 살리고 손자 살리고 깨진 가정 하나 되게 만들고 다 회복시켰잖아요. 이게 사명 아니에요? 펄펄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 이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약하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자를 돌보겠다는 마음. 그죠? 이게 그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마음. 그 손자는 뭐예요? 할머니하고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내가 좀 도와주겠다 하는 약자 중심의 마음. 사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으리고 나오니까 지금 얼마나 아픔이 있을까?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 다 치유하잖아요. 누가 누굴 돕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가봐라 다 99마리에 초점 두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한 마리 잃은 양 찾는 거에 초점 맞추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99마리 그 다 뛰어가가지고 한 마리 살리는데 힘써라. 그럼 니네도 산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많이 못 느낍니까? 우리 선교 주관을 하는데 선교에서 물론 현지도 살아요. 뭐 인도도 살고 네팔도 살고 대만도 막 부흥하고 그래요. 그 우리는 죽나요? 아, 선교 갔다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뭐 훈련시켜도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 만에 다 뒤집어지고 그 못 느끼십니까? 우리는 안 살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약자 중심의 사고를 가질 때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 그거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소용없이 보이는 사람.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잊지 마세요. 교회 뭐 지금 뭐 거의 없지만 뭐 가끔마다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교회 오잖아요. 오면은 뭐 냄새도 나고 옆에 있기도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받아줘. 받아줘. 이러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은 잘 못할 딸지라도 일단은 감당해야 돼요. 부모 보고.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좀 시간이 가야 돼요. 그걸로 뭐 몇 개월 버티고 1년 버티고 그래도 도저히 우리 용량으로 안 됩니다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고통받아야 돼요. 애써야 된다고 힘들어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왜 보내주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줄 때도 있고요. 또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사를 가지고 도저히 그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또 옮기셔요. 다른 데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과정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제일 위기는 이 강자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바뀌게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이 정확한 방향을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드라크마 비유인데 이거는 가치를 보는 눈이 행동을 결정시킨다는 거죠.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 근데 찾기까지 찾더라. 여자는 찾더라 그런 거죠. 그 한참 된 얘기인데 저도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택시 같이 한번 탔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내가 500원짜리 떨어뜨렸는데 저는 내리자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걸 또 찾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그죠? 500원짜리 뭘 찾으려고 그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500원의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500원이면 그 콩나물이 얼마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옛날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가치를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고요.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더 유리한 얘기. 제가 볼펜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처음에 막 쓰는 걸 이제 초벌이라고 그러고 또 이게 뭐 컴퓨터 늦기도 하지만 또 재벌, 3벌, 4벌까지 어떤 때는 네 번이나 이렇게 점검하는데 이 펜이 매번 바뀌어요. 그래야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아니라 두께로 다 바뀌거든요. 0.5mm, 0.7mm, 1.0mm, 1mm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제 호주머니 맨날 넣고 다니는 이제 팬이 조그만 팬이 있거든요.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자켓을 맨날 입는 게 아니니까 호주머니에 없어진 거예요. 사실 그게 몽블랑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몽블랑이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작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작으면 너무 가늘어가지고 일본 거는 너무 가늘어가지고 이게 빠져나와요. 근데 약간 통통하거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딱 쓰기가 딱 좋은데 그렇게 찾아 헤맸다고요. 집에 있나 사무실에 있나 교회에 있나 또 찾고 연락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볼펜도 많으면서 탐욕스럽다는 거죠. 그거 뭐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찾냐. 그렇게 찾냐. 아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죠. 나에게서 이게 초벌구이 하는 그 볼펜인데 그게 어딨냐고. 이틀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침대 이불 속에 두 개를 깔아놔가지고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강아지가 와서 놀자 그래서 손을 딱 댔는데 뭐가 걸리는 거야. 그걸 열리는 순간에 이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나오면서 드디어 찾았다 하고. 그거 뭐 비싸서가 아니고요. 그게 손에 익은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거 누가 찾는 거예요? 딸한테 시키면 절대 못 찾아요. 왜냐하면 그 볼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쓰는 거니까 가치를 알잖아요.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누가 찾아 헤매느냐? 가치를 보는 사람이 찾아 헤매는 거라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가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 왜 가나 그러고 눈 오는데 왜 가냐 그러고 그냥 여행을 가지 그러고 그 힘든데 왜 가? 그거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가치를 보여주면은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가치만 보여주면 다 움직여요 사람들이. 뭐 가치 있다 그러면 밤새워서 뭐 줄 서고 그러잖아요. 옆에도 뭐 운동화 파는 가게 있잖아요. 아 뭐 나이키인가 뭐 새로 나온 거 뭐 새로 모델이 있대. 내가 볼 때 뭐 똑같은 건데 뭐 선 하나 더 들어가고 뭐 이런 거예요. 뭐 한정판이래요. 새벽에 줄이 200m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한심해 보이죠. 근데 걔네들은 그 줄 하나 들어간 게 가치가 있대. 그래서 매직으로 거줄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그게 가치가 있대요. 가치가. 그 가치 때문에 그냥 생명 거는 거죠. 가치는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 비유거든요. 탕자 비유. 지금 이거 보세요. 99대 100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100대 1이죠. 100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드라크마는 10 중에 하나. 아들은 둘 중에 하나. 잠깐만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비중이 커지는 거죠. 지금 집안에 있는 형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 일만 열심히 한다고 다 아냐?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이거든요. 야 동생 와가지고 잃어버린 동생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데 아버지 마음에 그 잔치 좀 했다고 삐지냐? 불평하냐? 징징대냐? 너 어떡하자고 그러는 거냐?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바리새인 서기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어떡하려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니? 말귀를 못 알아들까 봐 100분의 1 얘기, 10분의 1 얘기, 2분의 1 그것도 인간 얘기, 동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이 가치 한다면 교회는 뭐 사실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뭐 천국에서 제일 큰 기쁨은 잃은 양 찾는 거고 잃은 아들 찾는 거라고. 뭐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과정 속에서 너희도 다 살아나는 거야. 가정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방향 제대로 잡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싱싱한 교회, 또 능력이 임하는 교회, 다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발은 뭐예요? 말씀 들으러. 말씀 위에 다른 목적으로 모이면 교회는 항상 병들게 돼 있어요. 오로지 말씀 들으러. 그거 하나 목적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약자 중심으로. 약자 중심으로. 그럼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는 쪽으로.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맨날 뭐 하자고 이렇게 난리 부리지 말고. 가치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으면 되고요. 약자를 보호하는 식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교회. 그게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